안녕하세요. 저는 민이고요. 매펌 예빵 코리아 7과 28강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7과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7과에서는 문장을 여러 개 연결해서 긴 문장을 만드는 법, 원인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법, 과거 시제와 진행 시제를 사용하는 법을 배울 거고요. 7과가 끝나고 나면 토픽 1급에서 2급으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관문인 문단 단위의 글을 읽는 연습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오늘 28강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연결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까요? 첫째는 명사를 여러 개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동급의 명사를 단순히 나열할 때는 와, 과, 하고, 랑, 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셋의 의미는 별 차이가 없고요. 셋중 원하시는 것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급의 명사를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의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모두 조사의 형태로 앞말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와, 과를 사용할 때 주의하실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 모음 뒤에 와를, 자음 뒤에 과를 쓰셔야 합니다. 이걸 반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틀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 과는 글을 쓸 때나 격식 있는 말하기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너, 아버지와 어머니, 산과 바다, 공책과 연필. 하고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세 가지 중에 가장 사용하기 편한 연결사입니다. 왜냐하면 모음, 자음 구별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와, 과에 비해서는 비격식체에서 더 많이 쓰이는 연결사입니다. 예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과하고 수박을 삽니다. 동물원에 코끼리하고 기린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랑인데요. 자음 뒤에 올 때는 연음을 위해 이랑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랑 또한 비격식체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예문 3개를 읽어보겠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집에 있어요. 한국어랑 프랑스어를 공부해. 저는 프랑스어랑 영어를 해요.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하신 분들이 와, 과, 하고, 이랑 이런 연결사들을 같이, 즉, avec quelqu'un, avec quelque chose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예문을 먼저 볼게요. 선생님하고 공부해요. 지금 이 문장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자, 은는 또는 뭐 이가로 수식되는 주어가 없는 문장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어가 화자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장을 저는 선생님하고 공부해요. 또는 선생님하고 제가 공부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쓸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 즉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저하고 선생님으로 생각을 할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선생님에 붙어 있는 하고라는 단어가 함께, 같이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문에서도 동일합니다. 언니랑 꽃집에 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다른 인물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언니랑 제가 꽃집에 갑니다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아버지와 영화를 봅니다. 이 문장은 사실상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에 다른 문장들처럼 아버지와 제가 영화를 봅니다. 즉, mon père et moi regardons un film, ou je regarde un film avec mon père.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와가 아버지, 그리고 영화를 이어주는 연결사로 쓰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어가 여전히 저라는 가정하에 이 문장의 의미는 Je regarde mon père et le film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실제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목적어가 아닌 주어의 일부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사 사이에 넣을 수 있는 연결사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이나입니다. 자, 자음 뒤에는 이나, 모음 뒤에는 나만 쓰시고요. 자, 이나는 두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의 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봐요. 아침에는 과자나 빵을 먹어요. 고양이는 방이나 부엌에 있어요. Donc, vous avez appris plusieurs particules qui s'utilisent pour lier des noms. Wa, gua sont utilisés plutôt dans le langage formel et hago ou ina dans le langage informel. Et vous pouvez aussi les utiliser comme avec selon le contexte. Et enfin, Ina est aussi utilisé entre deux noms, mais il est pour donner le choix entre les deux, mais pas les deux en même temps. Retenez-les bien, et maintenant, on va parler des adverbes conjonctifs que vous pouvez utiliser entre les deux phrases. 이제 문장 사이에 넣을 수 있는 접속 부사를 세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그리고입니다. 아마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두 개의 문장을 동급으로 연결하며 두 문장 사이에 특별한 연관이 없을 때 사용합니다. 만약 그리고 앞 뒤에 있는 부문장이 모두 동사, 즉 동작에 대해 서술한다면 이두 가지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인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는 접속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 중간에 넣는 게 아니라 두 문장 사이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장을 완전히 종결한 후에 그 다음 문장을 시작할 때 그리고를 넣으시면 됩니다.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렌지를 좋아해요. 그리고 동생은 키위를 좋아해요. 낮에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운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는 인과관계 사이에 들어가는 접속사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원인을, 두 번째 문장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또한 첫 번째 문장을 완전히 종결하고 두 번째 문장을 새로 시작할 때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문 4개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운동을 못해요. 다음 주에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집에 손님이 와요.
그래서 청소를 해요. 마지막은 그런데입니다. 그런데는 앞뒤에 오는 두 문장이 서로 상반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첫 번째 문장과 반대되거나 첫 번째 문장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일과 다른 경우 그런데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이나 그러나 이두 가지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마지막 예문 4개 같이 읽어봅시다. 비가 옵니다. 그런데 우산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바빠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시간이 많아요. 한국어는 재미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친구들이 영화관에 갑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서 쉽니다. Alors, cette fois-ci, vous avez appris les adverbes conjonctifs. Donc, ils sont des mots indépendants que vous pouvez mettre entre deux phrases complètes. Au début, vous avez appris 그리고, qui était pour la position. Donc, quand les deux phrases n'ont pas forcément d'influence l'une sur l'autre, donc il est comme et, en plus, de plus, etc. du français. Et 그리고 est pour la conséquence, donc il suit une phrase qui explique la raison pour laquelle la deuxième phrase a lieu. Donc il est comme donc, alors, c'est pour ça, c'est pourquoi du français. Les dernières étaient 그런데 qui s'utilise pour lier deux phrases en contresens. Vous le mettez quand la deuxième phrase s'oppose à la première ou quand elle est différente à ce qu'on attend généralement de la première phrase. En français, il correspond à mais, pourtant ou cependant.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7가지 연결어들은 말하기, 글쓰기에서 모두 정말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니까 예문과 함께 잘 외워두시고요. 책은 74쪽 65번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조사를 사용해서 한 개의 긴 문장을 만드는 법을 연습해 볼 건데요. 수업에 오시기 전에 책을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